나라에서 아이들 육아 문제를 거의 책임질 정도로 돈을 투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저출산 문제가 조금 이야기하면서 20년 뒤에 나라 망한다, 30년 뒤에 나라 망한다라는 건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스트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 망했다 시리즈 세 번째로 노령화 문제 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나라 그 망했다 시리즈 두 번째 편이 상당히 반향이 있었는데요. 그 반향이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다른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이 생산성 향상률 1위라는 거에 많이들 놀라시고 이거 믿을 수 있냐? 근거는 뭐냐? 이 댓글 정말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거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눈이 높은 민족 혹은 경쟁 강도가 높은 나라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가 그동안 너무 잘해와서 1인당 국민소득 뭐 몇백 불 나라가 3만 불 나라에 또 구매력 기준으로 해가지고는 일본을 제치네 또는 달러 기준으로는 대만보다 높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 자체에 대한 기대 수준이 너무 높아서 생긴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게 지난 시간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태어났던 신생아 숫자, 출생아 숫자가 27만 명이니까 뭐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입니다. 실제로 제 아들이 2002년생인데 그때 이미 40만 명 정도대로 떨어졌으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벌써 20년째 이루어지고 계속 그게 감소 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정말 적은 일이고 이대로 계속된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다. 동의합니다. 뭐 그걸 반대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30년, 40년 뒤의 일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시계를 40년 전으로 돌려서 1980년으로 갔을 때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일본을 제친다라는 말을 들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랬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40년 전, 30년 전으로 돌이켜서 생각해 보시면 한국 경제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예 상상도 못하는 영역입니다. 즉 우리 경제학자들, 저 같은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 20년, 30년 뒤에 나라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그게 지금 여기서 그런 전망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초장기 전망은 재능도 없고 더 저보다 잘하는 사람 많으니까 그보다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고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 의미 있는 미래는 5년에서 10년 정도가 한계라는 거죠. 그 뒤에 세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만 이야기해 볼까요? 가장 하나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보자면 독일입니다. 독일 인구 8천만인데 저 시커먼 나라가 뭔지 아세요? 저게 독일에 이민을 가장 많이 보낸 나라들입니다. 폴란드에서도 엄청 오고 특히 중동에서 많이 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8천만 인구 중에서 해외에서 태어나신 분이 1200만이에요. 15%? 여러분, 인구의 15%를 외국인으로 채우는 나라가 있습니다. 독일이에요. 단일민족국가가 세상에. 인종청소했던 나라가 외국인으로 나라 국민 15%를 채웁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리아 난민까지 받아들여가지고 인구가 유럽에서 가장 많이 늘어났대요. 이런 대안을 우리가 10년, 20년 뒤에 할지도 모르는 거죠. 독일이라고 자기 전체 인구의 15%가 해외에서 태어난 사람이 채워질 거라고 상상한 사람이 있겠어요? 더 한번 해볼까요? 저 녹색 선은 뭐냐면 프랑스입니다. 출산율이 2명까지 갔다 조금 떨어졌는데 프랑스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드릴까요? 애 하나 낳을 때마다 돈을 1천만 원씩 주고 2천만 원씩 주고 그럽니다. 물론 이제 다출산이 되는 경우에 그게 누적돼서 돈이 그렇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재정을 투입해서 아이를 낳은 집에 보조금을 줍니다. 우리나라도 그거 주면 애 안 나올까요? 저 얼마 전까지 늦둥이를 키우고 있는 집이잖아요. 둘째가 초등학교 다닙니다. 그 녀석 뱃속에 있을 때 어릴 때 제가 나라로부터 뭘 혜택을 받은 기억이 없어요. 우리나라는 말만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돈을 쓴다 그러지만 그 돈이 어디 가는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돈 한 푼 안 쓰면서 저출산이 문제다라고 떠드는 나라인데 정말 저 프랑스처럼 인당 천만 원 돈을 쓴다면 과연 저출산 문제가 계속 될까요? 물론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압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게 대부분 다문화 가정이라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세 번째, 저기는 어디냐면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또 굉장히 출산율 문제가 있었는데 저게 또 두 명까지 갔죠. 저기는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아빠의 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공동육아 관련된 육아 관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부담을 나라에서 그리고
부부에게 어마어마한 재정 지원을 해줌으로써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고, 또 최근에는 저기도 또 해외 이민자에 의한 출산율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는 건 알겠는데, 제대로 된 돈 한 푼 안 쓰면서 어버버 하면서 출산율이 떨어졌다라고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그게 수십 년 뒤에 나라에 망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가정 자체가 되게 더덥다는 거죠. 1번, 해외에서 인구 15%를 받아들이면 저출산 문제 사라질 거고요. 2번, 프랑스처럼 인당 1000만 원, 2000만 원씩 돈을 갖다가 지급해주면 출산율이 반등하지 않을까요? 3등, 3번, 스웨덴처럼 남녀 공동 육아 부분부터 시작해서 나라에서 아이들 육아 문제를 거의 책임질 정도로 돈을 투입합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바뀔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본 적도 없으면서 저출산 문제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면서 20년 뒤에 나라 망한다, 30년 뒤에 나라 망한다라는 건 저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런 먼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런 유력한 정책 대한 세계 중에 하나도 안 했던 나라가 출산율 떨어진 걸 갖고 저거 이대로 가면 망한다라는 건 너무 나이브한 전망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5년에서 10년 정도라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현실적인 미래에 대한 전망들을 한번 해보자라면, 저는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자는 거죠. 바로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의 기여도를 갖다가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던 가장 주범이 뭐예요? 저 보라색 막대 부분이죠. 예, 근로자당 노동시간이 급격히 줄어들고, 그리고 고용이 점점 옛날보다 줄어드는 게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린 이유였어요. 자, 저대로 간다, 동의. 그런데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나라가 마이너스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죠. 바로 시간당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되고 있잖아요. 노동시간당 생산성이 그렇게 가파르게 향상되는 나라 자체가 5년, 10년 뒤에 급격하게 생산성이 둔화될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만한 근거가 있냐 이거죠. 뭐 노동력이 부족해서 저런 어떤 생산성의 향상이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앞으로 5년에서 10년 동안은 과잉 실업, 높은 실업 문제가 우리나라 경제의 최대 문제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확장 실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러 다니진 않지만 현재의 고용요건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또 공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활동 인구에서 빠지고 뭐 이런 학생 쪽에 빠져있는 인구들을 현실적인 실업률을 다 계산해보면 지금 얼마냐면 우리나라 20%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젊은 층 15세에서 29세 실업률이 20%에 달해서 몇백만 명,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아무튼 저렇게 실업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에서 노동력이 부족해서 생산성의 향상이 지체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건 그것도 또 이상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나라 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혁신 성장을 위해서 투자도 많이 할 뿐만 아니라 현재 시점에서 5년, 10년 정도만 놓고 보면 노동력이 되게 공급이 과잉한 상황인 거죠. 물론 이렇게 어마어마한 노동자들의 문제들, 노동 공급의 과잉 문제들도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가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도 기업의 경영 요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른 나라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알지만 저 사항이 뭐냐면 미국의 50대, 60대, 즉 베이비붐 세대들, 이제 은퇴의 연령이죠.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가 엄청나잖아요. Average net worth, 그러니까 평균적인 자산 규모가 다 100만 불이 넘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요, 자본주의의 극호환기에 태어나서 자산을 축적했던 노령인구들은 어마어마한 자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이제 은퇴해서 장수 리스크에 대비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돈을 안정적인 곳에 저축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죠? 초저금리인데 은행 예금이 터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은행 예금이 터져나가는데 금리가 오를까요? 물론 뭐 일시적으로 오를 수 있죠. 그러나 노인 인구들이 꾸준히 늘어나는 경제, 그리고 그 노인들이 다 부자야, 그런 세상에서 금리가 급등하겠냐 이거죠. 자, 노동력 풍부하지, 금리 낮지, 거기다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우리나라만큼 혁신 성장 생태계를 잘 만든 데도 없지? 근데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나라 망한다? 성장률이 급격히 붕괴되고 마이너스 성장한다? 소설도 이런 소설을 쓰는 건 좀 곤란하다는 거죠. 20년 뒤, 30년 뒤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나라 어려워진다? 동의! 근데 20년, 30년 뒤를 어찌 알고 지금 그걸 갖고 땡겨서 지금 우리나라 망한다는 주장을 하는 거는 반대. 제 의견에 대해서 물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하도 많이 틀려서 그런지
경제 전망을 할 때는 일단 가능성을 열어둔 전망이 옳고, 최대한 제가 전망하려는 시기를 단축하고 압축하고 근시일 내 전망이라도 제대로 하는 게 소망이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 있습니다. 예? 인구 감소하더라도 우리가 소비에 대한 지출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커질 거니까 또이또이가 된다는 아니요. 소비는 줄 거예요. 소비도 줄 거고. 네, 근데 그게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어떠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제 이야기는 우리나라에 은폐되어 있는 그죠 확장 실업자가 엄청 많은 나라예요. 네. 그 확장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 사람들을 노동시장에 끌어내는 것만으로도 5년에서 10년 아니면 한 15년 정도까지는 노동력 부족 문제는 전혀 없거든요. 그렇고 그 사람들이 직장을 잡거나 또 일을 하기 시작한다면 내수가 현상 유지되면 당연히 위축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끌어낼 수만 있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니냐. 그럼 이 사람들이 왜 안 나오냐. 임금이 낮아서 또는 만족스럽지 못해서 또는 전공이 맞지 않아서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 감소해서 노동력 부족해서 큰일 난다 하시는 분들의 주장대로라면 노동력이 그렇게 부족하다면 임금이 오를 거 아닙니까? 제 말은 임금이 그렇게 오르지 않고 회사에서 사람 뽑으려는데 옛날보다 더 많은 임금을 안 준다는 자체는 이미 응시하라는 사람들 중에서 골라서 뽑는 거고 결국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면 양극화인 거죠. 즉 중소기업들은 사람 뽑기 힘들어서 3D 업종은 사람 뽑기 힘들어서 외국에서 근로자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 있고 임금 괜찮고 앞으로 미래 전망이 좋다 싶은 데는 수많은 구직자들의 원서를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지 않아서 우리나라 경제의 어떤 양극화 문제 이런 것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양극화가 아니고 인구 감소해서 나라 망한다라는 주장인데 적어도 5년, 10년 혹은 15년 정도까지는 노동력 공급도 과잉인 상태이고 금리도 오를 가능성보다는 저축 과잉 속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면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두 전제가 돼 있는 상황에서 혁신 성장 국가로서 세계에서 거의 1, 2등을 다투는 우리나라가 갑자기 몰락한다라고 볼만한 기재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국가 경쟁력도 엄청 개선되고 있고 노동력 공급도 부족하지 않고 이자율도 낮은데 어디서 나라가 망하냐 이거죠.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